일단 뭐 너무 기쁘고요. 예. 또 최초라는 것도 기쁘지만 이게 뭐 지금 영화 자체가 또 미국에서 개봉 중인데 예. 북미에서의 좋은 반응과 함께 또 이런 수상과 함께 이제 개봉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 예, 되게 기분이 좋네요. 예. 더 좀 경합이 더 무시무시한 느낌. 심지어 이제 아이리시맨 마틴 스코세지 감독님의 그 걸작인데 예, 저도 응원하는 영화인데 상을 하나도 못 받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강호 선배께서 뭐 최근 브래드 피트도 만나셨고 네, 많은 걸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. 뭐 저도 드디어 마이크를 좀 그 얘기는 또 왜 하셔가지고 아이고 뭐 헐리우드 스타들이나 뭐 감독님들 그리고 실제로 관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. 왜냐하면은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좀 어떻게 보면 한국적인 요소도 좀 많이 있고 우리가 아니면은 좀 그 디테일한 것들을 이해를 하실까 이런 걱정도 좀 내심 있었는데 아주 그 즐겁게 그리고 놀라운 어떤 영화를 이렇게 보신 것 같은 그 감동의 어떤 말씀들을 해주실 때 놀랍기도 하고 너무 뿌듯하기도 하고 참 감동적이었습니다. 예. 강점은 체중이죠. 체중. 체중은 압도적입니다. 그래서 항상 듬직한 느낌. 항상 어디를 봐도 키도 크시고 막 체중도 아주 듬직하시고 이래서 뭔가 영화도 막 듬직한 영화가 나올 거 아닌가 이런 자신감이 또 생기고 그러는 게 좀 압도적인 것 같아요. 키도 되게 무거워. 젊은 한진환 작가 같은 뒤에 들어보세요. 부모님이 이 모습 보세요. 부모님이 한마디 해. 예, 그동안 제가 아직 이제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예, 제 나이 35. 부모님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 빨리 집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기생충의 공동 작가 예, 한진원 씨입니다. 예, 편집하지 말아 주세요. 예. 다시 드려. 그게 이제 그 뉴욕 타임즈 기사인데 저희 이제 기생충 팀 파티를 했었어요. 저희도 뭐 저희들 스스로도 놀랄 정도로 되게 많은 영화인들이 오셨어요. 그래서 뭐 디카프리오라든가 누가 왔었지? 예, 로라던 오늘 상을 받았던 로라던 배우부터 해서 또 뭐 많은 감독님들 에드가 라이트 등등 비롯한 많은 감독님들이 와서 북적북적 이렇게 성황 소위 말하는 성황리에 예, 파티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기사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는 감정과 저희도 비슷해요 사실. 왜들 이러지? 뭐 이런 감정으로 예. 저희가 주최 측과 그 관람객의 그 두 가지 입장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. 저희도 물론 열심히 하고 있고 또 한국 영화 산업 인더스트리에 있어서는 처음이니까 예. 그래서 또 모든 팀들이 똘똘 뭉쳐서 다들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요. 예. 목표를 뭐 이것을 목표로 달려온 것은 아니지만 이왕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예. 오스카에서도 어떤 좋은 결과가 온다면 뭐 나름의 또 한국 영화 산업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겠죠. 오스카에 이르기까지의 이 북미에서의 모든 과정을 무사히 잘 끝내고 빨리 본업인 창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.